이제 보니 별로 병아리 같지 않지만 귀여운 인형과 이제 보니 토끼 같지 않은 별로 토끼 같지 않은 그래도 귀여운 토끼 인형. 이건 이게 귀인지 여기가 귀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약간 먼지 덩어리 같은. 어쨌든 오늘은 이 예쁜 포장지 가방에 썼던 포장지거든요. 그 자이언트한 바람 그 가방을 만들었대 샀을 때 생리에서 배가 아파요. 정신이 없고 이해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같이 따왔던 포장지 박스에 붙여서 예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나름 깔끔한 거랍니다.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나는 잡다한 것들이 들어있는 걸 첨단 접착제로다가 소장지로 돌려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아이스티 박스거든요. 여기다가 포장지 눌러서 붙여줄 겁니다. 금방 작업이 끝날 거예요. 왜냐면 순간 접착제로 만들 거거든요. 일단 물건을 다 빼줄게요. 스타벅스에 종이도 빼줄게요. 한 바퀴를 돌려서 흔들러서 붙여야 되니까 사이즈가 잘 맞을지 모르겠어서 일단 둘러봅시다. 순간 접착제로 빙 둘러봅시다. 접착제를 미리 꺼내요. 이거는 큰 거, 정도하다 나와서 좋아요. 그거는 잘 됐어요. 큰 포장지라 이걸 언젠가는 좀 단단해지면 예뻐가지고 큰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페이스가 또 있었는데 다음에 페이스가 많이 필요한 포장지가 근데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해서 붙여줘야 돼. 아주 커요. 포장지가 아주 아주 큽니다. 다행이네요. 엄청 오래된 접착제라 나올려나? 안 나올려나? 아, 이거 잘라봅시다. 이쪽을 좀 자르시다. 이게 오래된 접착제라 잘라주면 나오거든요. 입구가 막혀서 안 나오는 거라. 아, 작은 가위를 안 들어. 됐다. 여러분 잘라줍시다. 날아다녀요. 이게 플라스틱이 가벼워. 아이고, 조심히. 잘라주면 잘립니다. 안쪽이 다 굳었나? 굳으면 안 돼요, 이거. 굳지 않을 정도로 잘 잘라서 안에 내용물을 꺼냈으면 되거든요. 아이고, 힘들어. 됐다. 잘라냈어. 구멍이 보이죠? 조금씩.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조금씩. 안 나와도. 굳었나? 안에서 굳은 걸까요? 이제 보니까 안에서 굳었네. 어쩐지 안 나오더라. 망했어. 그럼 큰 걸 씁시다. 이 안에가 지금 굳어서 굴러다녀. 뭐가 들어있는 거야? 접착제가 굳었기 때문에 작은 걸로 씁시다. 어쩔 수 없다. 작은 걸로. 그래도 이게 양이 은근 많네요. 1,000원짜리인데 거의 다 써가는 것 같긴 한데 많이 없으니까 세 발로 줄게요. 이렇게 좀만 해도 많이 발라줘. 좀만 짜도 이렇게 많이 나와. 그냥 밀어서 살짝 시켜서 이렇게 자체가 필요하거든요. 빨리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신속하게 너비에 맞춰서 붙여줘야 합니다. 자, 이제 굳었네. 아, 이제 굳으면 안 돼. 찢어져. 안 돼. 안 돼까지. 됐다. 깨끗해. 아, 이제 빨리 조심조심해서 한 위에다 붙이시다가 위에부터 붙이면 붙거든요. 붙고 여기는 됐어. 다행이다. 붙었어. 아니 뼈가 하나도 중요한 건데 반대편에 붙여서 길이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은근 맞아요. 좀 다행이다. 남은 데는 가위를 자르면 되니까 괜찮아. 저는 이제 골판지 같은 거는 서랍장 심지어 막 선반 만드는 분도 봤는데 만약에 골판지 같은 걸로다가 판지로 근데 저는 그 정도 능력을
카톡 안 해서 보자제도 안 나와 이제. 다 썼나? 아씨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또 아직 다 쓰면 어떡해. 나와라. 응 짜내니까 나온다. 모서리만 이렇게 발라줄게. 부착제가 많이 없어서 모서리만 붙여줬거든요. 여기는 이제 굳이 안 붙여도 뜨거운게 나와요. 남아요. 포장지 위아래로 붙이면 되니까 손으로 조금 걸어놨지. 뭐 만들 때는 다 쓰는 거야. 진짜 힘들게 짜내서 붙여요. 하셨던 거 붙여주고 이것도 무거워. 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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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나와서 나와라. 여기를 짜내 나와라. 에이씨 됐어.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붙여줘. 근데 일단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앉아 집에 있는 조각제가 조금 부족하다는 거. 하필이 어떻게 쓸지를 몰랐어. 그리고 일단 이렇게 접어서 넣고 붙이고 잘라도 돼요. 그리고 반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접어서 그냥 집에 없으니까 대충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붙여주면 완성이 돼요. 짱 귀엽죠? 이렇게 박스가 완성이 되고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남겨주고 싶으면 여기 손잡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만큼만 잘라서 가위로 잘라서 붙이면 돼요. 접착제 다 써가지고 급하게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나중에 접착제도 사가지고 좀 리뷰를 할게요. 그게 낫겠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하게 마무리했고요. 남은 이제 인형 같은 거 목걸이 만들어서 인형을 잘라주면 이쁘겠다. 귀엽고 깜찍하겠죠? 영상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왜 안 나왔을까? 굳었어. 마음이 아프다. 작은 척제도 지금 바위 정리 좀 해야지. 바위가 되니까 버려줘야 되거든요. 봤으니까 이미 이렇게 놔두면 안 돼. 어쩌지? 어쨌든지가 중요한데 또 접착제를 바닥에 두고 잠들면 안 돼. 큰일 나. 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아, 이거 토끼 꼴인데 여기 있어. 토끼 인형 꼴. 접착제 작은 거 어디 있을까? 어딘지 보이질 않네. 일단은 영상 끄고 찾아볼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